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자, 비가 그치고 나서 가을비, 늦가을비는 뭐 추위를 재촉하는 비라고 하죠. 자, 내일부터 이제 한파가 몰려옵니다. 아, 지금 예보에 의하면 강원도 동해안 쪽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전날의 온도보다 10도씩 이하가 떨어지면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한파경보가 내립니다. 엊그제도 한파주의보가 한번 내렸었는데 이번에 한파주의보는 그 앞에 내렸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상당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한파주의보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다 바빠집니다. 물론 지금쯤은 이제 다 안으로 들일 것은 다 들이고 베란다나 가게에 있는 것도 많이 보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예보에 의하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피하고가 가장 춥습니다.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영하 8도, 10도, 막 8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낮에도 막 영하권입니다. 경기 제 지인이 사시는 경기 일동 같은 경우는 뭐 영하 11도, 14도까지 12월 1일, 2일이 피크입니다. 12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뭐 0도까지 대전권도 영하 5도, 8도까지 대구도 뭐 5도, 4도까지 떨어지고 전남 광주가 3도, 5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 지역만 빼고는 뭐 거의 영하권이고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추위는 제대로 된 추위가 아니었었고 이번이 제대로 된 추위거든요. 그래서 긴급 공지글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파가 오게 되면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집 같은 경우는 뭐 베란다 같은 경우는 좀 난방을 해가지고 뭐 거실 문을 좀 열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보통 카페, 가게, 식당 같은데 난방이 덜 되는 주택이나 옛날 구축 같은 거 베란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갑자기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떨어지면 대응력도 떨어지거든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데요. 보통 이제 식물을 많이 덮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식물을 많이 덮죠. 이렇게 이렇게 식물을 덮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위에 덮으면 밤에 야간에 이것도 상당한 보온 효과가 되고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비닐 큰 거를 이렇게 여기 덮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덮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비닐에다 큰 비닐 더 큰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김장 봉투 같은 거라든지 파란 비닐 같은 거를 여기다 위에 씌워서 밤에는 살짝 이렇게 묶어놔도 돼요. 이렇게도 온도가 많이 유지가 되고 또 이제 뽁뽁이 같은 거 쓰시다 남으면 우리가 이제 그 택배 같은 거에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뽁뽁이 같은 거 완충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덮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관엽이나 뭐 제라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키우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모르세요. 그렇게 아주 추울 때만 한파주의보 경보가 내렸을 때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큰 비닐이나 얇은 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 커튼도 얇은 거 있거든요. 커튼 그런 거나 혼유불 같은 거를 살짝 좀 덮어주세요. 그러면 저녁에 상당히 온도 보온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해본 경험이고 또 제 주변의 고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계속 보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추위는 한파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니까 일부 지역은 또 뭐 금방 회복이 되겠지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또 어느 정도 지나거든요. 계속 뭐 온풍기를 튼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전기요금도 있고 뭐 가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낮에는 이제 벗겨놓죠. 낮에는 뭐 어차피 크게 떨어지는 온도가 없으니까 또 만약에 낮에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난방을 좀 하게 되면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확장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형도 그 창가 쪽으로 있는 것들은 온도 차이가 사실 있거든요. 거실 안쪽하고는 뭐 2, 3도까지도 충분히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커튼도 물론 쳐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온도를 많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한파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큰 돈 안 들이고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 한파 지혜롭게 잘 넘기시고 하나도 죽이는 일이, 얼려 죽이는, 동사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